작은 방, 그 작은 방에 어둡고 추운 방에 이렇게 혼자 갇혀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는 그런 걸 많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창 밖은 그 대신 방하고 정반대로 뭔가 따뜻한 봄이고 그 꽃이 많이 비어 있고 그리고 가벼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이미지인데 저는 아직도 제가 이렇게 좀 우울하고 아직은 어두운 방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빨리 여기를 털고 이렇게 봄이 오는 그런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문외한이라서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을 항상 존경하고 그리고 부러워하는 사람이고 예술을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 정말 천재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서 음악을 자주 듣지는 않고 이렇게 작업할 때도 음악을 틀어놓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렇게 소음이 있으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음악을 자주 이렇게 듣는 편은 아니지만은 저녁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갑자기 엄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이불 둘러쓰고 눈딱 감고 동요를 자주 부르거든요.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초롭고 뭐 고민도 걱정도 없고 그 시절에 불렀던 노래를 이렇게 계속 부르다 보면은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고 불안감도 없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요나 뭐 팝송이나 그런 것도 좋지만 동요가 가장 사람을 좀 마음을 좀더 순수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편지는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원시적이라고 할수 있을 거 원시적인 소통 매체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렇게 편지라는 거는 주고받고 해야 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게 요즘은 뭐 문자라든지 뭐 휴대폰이나 뭐 인터넷 메일 같은 게 많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소통 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편지라는 소재를 썼고요. 가장 이렇게 편지 특히나 손편지 같은 경우는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쓰고 나서 독자들한테 손편지를 되게 그 전에는 저는 손편지를 이렇게 좀 약간 귀찮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세대에는 그래서 잘 쓰지 않고 이 소설을 쓰기 전에도 이렇게 편지를 써본 기억은 없는데 편지를 이 소설을 쓰고 나서 이렇게 독자 분들한테 편지, 손편지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답장을 해주면서 느꼈던 게, 이 소설 쓰면서 소재는 편지이면서도 정작 저는 편지를 써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게좀 약간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면서, 편지라는 게 정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되게 손편지가 좀 솔직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모르는, 어떻게 보면 모르는 독자인데도 저의 얘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선물을 준, 많은 좋은 편지 선물 받았던